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삼촌이 오늘은 삼촌이 나가는 학교 시간이 없어가지고, 삼촌이 나가는 학교에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겨서, 이렇게 학교에서, 요거를 올려놔. 자, 오늘은 에이 운트, 아에 운트. 뭔, 이름이 왜 이래? 피아노 유튜버 분들이 부러워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처음 듣는 곡도 즉석에서 따거나 반주할 수 있을까요? 아, 너희들이 이걸 궁금해하는구나.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절대 무슨 뭐 재능이 있다, 절대 음감이어야 된다, 아니면 재능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그냥 나는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냐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잠깐 이리 가보자. 이리 가면 내가 아까 쉬는 시간에, 아, 지금이 쉬는 시간이구나. 아닌가? 끝났지? 아까 내가 애들한테 이걸 알려줬어. 요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이씨, 기다려봐. 카피를 할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쓰거든. 내가 카피를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답이 저기 있어.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이게 다이아토닉이잖아. 그러면 저기에 보면은 우리가 주요 사마음이 있어. 1도, 4도, 5도. 여기 보이면은 1도, 4도, 5도가 있지. 그리고 그 1도, 5도, 4도 사이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이아토닉이라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기초로 한그 화성을 쌓은 게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런 식으로 루트를 들어. 만약에 저게 지금은 C키인데, 요 C키 안에서, 화성의 루트를 들어. 루트의 움직임을 외운 거지. 그러니까, 1도에서 4도로 갈 수도 있고, 4도에서 1도로 올 수도 있고, 뭐, 2도에서 5도로 가고, 5도에서 1도로 가고, 이게 바로 251이지. 이런 식으로 루트의 움직임을 듣고, 이 코드가 마이너인지, 메이저인지, 도미넌트인지, 디미니시드인지 외워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저거 마이너 느낌의 코드이다. 아니면 메이저 느낌의 코드이다. 아니면 도미넌트 느낌의 코드이다. 이런 식으로 딱 느낌이 있어. 아, 이거는 딱 들었을 때 마이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게 C키의 곡이니, C키에서 몇 번째 만약에 4도야. 4도, 빠바밤. 이런 식으로, 이런 음간격을 듣고 이렇게 건반이 있으면, 이렇게 뭐, 4도, 5도, 1도. 아, 그래서 빰, 메이저 세븐, 두두두두. 나는 절대 음감이 아니라서 이게 지금 F인지는 몰라. 두두두두, 두두두두. 근데, 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빰빰빰빰. 이런 식으로 나한테는 이 간격이 정해져 있어. 머릿속으로. 뭐, 두두두두. 6도. 부부부. 부부부부.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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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게 나는 상단감이니까 두 아니면 뭐 따 얘가 도야 두두두두두두두 아니면 두두두두두두두 이거 지금 절대음감 애들이 들으면 머리 찢어질지도 몰라. 하지만 이게 상대음감의 장점이지. 아니면 뿌뿌뿌뿌뿌뿌뿌뿌 아니면 뿌뿌뿌 두두두두두두두 요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저게. 얘네들의 이것들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간격이 만약에 베이스를 내가 들었는데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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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고 태어난 게 아니고 무조건 많이 쳐서 경험 외운 거지. 그래서 만약에 부부 뭐냐 빠바바바바밤 두루두루두 두두두두두 빠란따리다디다 두루루두 뽀뭐 이런 식으로
요런 두두두두두두두딴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일단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완벽하게 섭렵해야, 섭렵이라는 단어로 써야 되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너희들 천천히 머릿속에서 내가 개이듬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기준이라고 그래야 되지. 그래서 뭐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도레 뚜일리 삼이일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뚜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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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노래를 딱 들으면 딱 쳤을 때 이 간격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음악을 들으면 무조건 코드와 요 베이스의 루트의 움직임이 들리지. 그러면 우리는 쉽게 칠 수 있어. 상대 음감 기준으로서는 근데 그걸 알아야 돼. 1도가 뭔지. 오늘도 어떤 애가 1도 찾는 게 그 곡의 키를 찾는 게 어렵다 그랬는데 그건 한 10곡 정도 카피해보면 이 1도는 바로 내가 댓글에도 남겼는데 집이야 집. 하우스, 홈. 그러니까 나는 얘를 돌아올 거야. 꼭 곡의 끝은 항상 거의 1도로 끝나. 시작도. 근데 시작이 뭐 4도로 시작할 수도 있고 3도로 시작할 수도 있고 만약에 F키라면.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곡이 끝날 때 밤 어떻게 끝났는지를 들어봐. 그러면서 조금씩 감각이라고 해야 되니 센스 그거를 키우면은 너희들이 이제 키 찾는 것과 그 다음에 카피를 하는 거 루트 같은 거 그런 것들 듣는 거 코드 듣는 거 이 그런 것들이 감각이 조금씩 생길 거야. 그래서 어려운 곡부터 하지 말고 저렇게 주요 사마음이 많이 나오는 곡들이 보면은 동요나 민요, 가요 이런 찬송가들에 많이 들어있어. 그런 것들을 한번 너희들이 체크릿아웃을 한번 해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 오케이? 야 깔끔하다. 그러면은 고민은 어떻게 좀 풀어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을 니네들이 이렇게 이해를 돼봤자 100% 그냥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가지고 경험을 키운 다음에 우리가 한글 이해한다고 한글 곧바로 못 읽잖아. 우리가 뭐 아랍말 이해한다고 아랍말 못 읽고 그게 자연스럽게 내면화가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고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해봐. 오케이? 응. 안녕.